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맥북 쓰시는 분들 혹은 매직 키보드 2 버터플라이 쓰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진짜 기본 애플 키보드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 나와서부터 지금까지 쓰는데도 도저히 이건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맥북 세팅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집에서는 맥북을 거치에 두고 EGPU를 통해서 모니터로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해피해킹 프로툴을 써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있긴 해요. 근데 정말 딱 타이핑하는 용도에서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지만 디스플레이 밝기나 볼륨, 기타 미디어 플레이 컨트롤 같은 것들은 일일이 마우스로 컨트롤을 해줘야 되는 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킥스타터의 키크롬 키보드 컨셉을 보고 정말 마지막까지도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집에 키보드가 많아서 지름을 잠재우기는 했는데 이제 국내에서도 유통이 되기 시작해서 오늘 키크론 K1 기계식 키보드를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집에 이런저런 키보드가 참 많아요. 심지어 스위치 테스터기까지 있는데요. 그런데 완전 프레임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된 키보드는 키크론이 유일합니다. 디자인 요소로서야 뭐 소재에서 오는 고급진 느낌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실제 타이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다소 격한 타이핑에도 묵직한 프레임이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어서 안정적이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한 대다수의 키보드처럼 가벼운 울림소리나 찌걱거림도 없어서 사용성도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면 키보드 두께가 상당히 얇은 걸 볼 수 있어요. 뒤로 갈수록 살짝 경사를 따라서 두꺼워지는데 가장 두꺼운 곳의 두께도 2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를 이용한 만큼 전체 디자인도 상당히 얇게 만들었는데요. 프랄리의 블루 스위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 트래블이 3mm예요. 아마도 기계식 키보드 써보신 분들은 가장 흔하게 접해봤던 체리 MX와 비교하면 대략 1mm 정도 더 짧은 거리로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게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키감이나 클릭음은 체리와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고 스위치 테스터에 로우 프로파일 스위치가 많이 없어서 아쉽기는 한데 키감과 클릭음만 보자면 카일박스 화이트와 가장 비슷하게 느껴졌습니다. 로우 프로파일에 경쾌하고 빠른 키감이 참 좋고요. 저는 클릭음도 좀 짤깔짤깔 매력적으로 들리기는 하는데 솔직히 조용한 사무실에 쓰기에는 좀 시끄럽기는 해요. 카페에서도 좀 약간 조용한 곳에서는 눈치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신나게 혼자서 타이핑하는 용도로 가장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뭔가 맥용 키보드라 그래서 단단한 알루미늄 통짜 프레임에 깨끗한 검은색 키캡으로 좀 심플한 디자인이겠거니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RGB 버전 키보드는 아주 그냥 난리 납니다. 불 끄고 타이핑을 하면 아 이거 누구 생일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화려한 RGB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키보드에도 조명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어서 별도의 소프트웨어 없이 바로 하드웨어에서 모든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이 키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플 제품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 편의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키보드의 완성도도 높은 편이긴 하지만 사실 윈도우에서 쓴다고 생각하면 잘하는 경쟁사들이 너무 많아서 좀 특별함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동시에 3개까지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연결해 둘 수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보통 일할 때 컴퓨터, 아이폰 적어도 이 두 개는 항상 쓰고 또 필요에 따라서 아이패드까지 연결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3개를 한 번에 등록해두고 펑션과 숫자키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디바이스를 바꾸면서 타이핑할 수 있습니다. 이거 진짜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단축키. 이거 진짜 좋습니다. 솔직히 맥북 기본 키보드에 있는 상단 터치바보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밝기, 음량 조절, 미디어 컨트롤 등등 직관적인 아이콘들이 위에 그대로 있고 이 조작이 아이패드에서도 그대로 되다 보니까 더 편하고요. 펑션키 배열들이나 최근에 맥에서 표준으로 밀고 있는 캡스락 버튼을 이용한 한영 전환 같은 키 배열을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애플 제품과의 호환성이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진짜 해피해킹 프로2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처음에는 키크론을 리뷰하려고 쓰다가 요새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선 모드와 블루투스 모드를 토글 하나로 조절해서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킥스타터 때는 아니었는데 요새는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게 교체할 수 있는 키캡을 추가로 제공하더라고요. 게다가 배터리는 RGB를 요란하게 쓴다고 가정을 해도 하루에 반나절씩 일주일은 거뜬히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맥에서 완벽히 호환되는 로우 프로파일 기계식 키보드 컨셉을 키보드 제조에 노하우가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완성시켜준 것 같아요. 사용하는 내내 만족감이 컸습니다.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뭐 큰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서툰 마감들이 좀 보여요. 전면에서 보면 키캡 사이로 군데군데 나사들이 그대로 보이는데요. 첫인상으로 좀 묵직한 알루미늄에서 가졌던 그 프리미엄한 느낌이 이런 마감 부분에서 아, 스타트업으로 만든 제품이지? 이런 생각을 좀 들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좀 후면으로 돌리고 또 고무 패드 부분에 감춘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전체 디자인 완성도를 좀 높여줬으면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정가가 159,000원인데요. 그동안 맥에서 이렇다 할 키보드 대안이 없었던 상황에서 더 비싼 키보드를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썼던 걸 생각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포지셔닝이 아닌가 생각해요. 특히 맥과 iOS를 동시에 사용할 키보드를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 코멘트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